할렐루야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17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두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장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노래를 활 노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다윗은 이와 같은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였느냐. 자, 이 노래를 더욱이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그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하나하나 다 기도를 할 때에 유다 족속은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9장의 6절로부터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유다는 형제들 중에 찬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다른 아들들이 다 그에게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고 그리고 그가 움켜진 것을 찍고 올라가서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를 범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나온 자예요? 유다 족속에서 나온 자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의 통치권은 끝나고 유다의 통치권이 시작되어 지점에서 이제 다윗은 지금 유다 족속에게 기억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활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형제 중에 찬송이 될 것을 예언받은 족속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느냐가 활 노래를 지어서 유다 족속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 활 노래를 야살의 책에다가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불러서 기록하게 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어요. 주님이 왜 노래를 불러서 그들에게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가. 신명기 4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은 그때에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구전으로 전해져 오고 있었어요. 노래를 부르면 늘 그들의 입에서 이 노래가 계속 울려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래를 왜 그렇게 부르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도록 세상에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생존하는 날 동안에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유다 족속에게 이 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한 것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그들에게 지금 이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쟁에 패배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전하고 전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야살의 책에 기록된 노래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때에 야살의 책에 기록된 노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야살의 책에 기록된 것인데 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추라고 했을 때 그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원수 대적을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사람의 말의 음성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태양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어서 시간이 멈춰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얼마만큼 그 기도하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느냐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그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이 분명히 다 내어 쫓으라 그런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다 마칠 때까지 해도 달도 멈춰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간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들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셔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고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야살의 책에 이것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활 노래를 야살의 책에 기록된 이 활노래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활노래라고 했느냐? 활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오른손을 들어주시겠지만 사울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활이 그로 하여금 그의 번영과 그의 화려함과 그의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다 지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대조적인 것입니다. 똑같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지만 여호수아의 것이 기록된 것과 사울의 활노래의 기록은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도 생명책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사망에 대한 책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렇죠?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이지만 심판의 책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죄와 저주와 그 마음에 품은 것, 입으로 무익하게 한 말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책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들어가서 영생에 이르게 되지만 이 심판의 책에 기록되어진 모든 것들은 그가 행한 대로 다 여호와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의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된 것은 바로 이 사울이 어찌하여서 이와 같이 길보아 산에서 이와 같이 죽었는고, 어찌 이와 같이 그의 번영과 그의 화려함과 그의 기름붐이 이렇게 가치없이 무너졌는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한 것은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다야, 너희가 정말 모든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을 하신 예언을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여호와에게 초점을 맞춰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육의 소욕을 따라서 아말렉을 죽이라 했는데 그 아말렉을 죽이지 않냐고 끊임없이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가다가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가 그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스라라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더라.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느냐 아니냐,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다고 하였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생명책에 기록된 축복과 함께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해도 그 태양도 달도 멈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만약에 사울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야 할 그 길에 서지 아니하면 사울과 같이 참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영광이 다 무너지고 용사일지라도 엎드러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활노래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6절에 기록한 말씀이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머리에 주어진 면류관이 떨어진 거예요. 이 면류관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보호자시다, 우리의 승리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와 같이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이 떨어졌어요. 왜?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육신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고 육신의 생각을 따랐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받으셨습니까? 그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야,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뭐 생명의 면류관 그걸 받을 거야, 그래서 면류관을 그걸 받기 위해서 막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고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것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면 우린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이미 가진 자예요. 생명의 면류관 가지셨습니까? 안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믿고 따라갈 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죠.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럼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게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자녀의 권세예요. 그런 영광의 면류관 우리 가졌어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보니까 우리는 누구를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축복, 아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만족감, 부요함, 자랑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의인이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의 면류관을 쓴 자가 되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면류관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면류관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의도 빼앗기지 말고 생명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자랑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 의로 사는 자들은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에도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하고 할례 받진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우리가 넘어지면 누가 코웃음치고 비웃어요? 육체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을 비웃어요. 손가락질해요. 어찌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하느냐라는 거죠.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왜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잘못 행했기 때문에, 구원의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그분이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신데, 영광의 주님이신데 그것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그 블레셋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개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노래를 불러? 유다 족속들아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 말이죠. 깨어서 이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는 사울의 패배가 길보아 산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심판이 길보아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는 이슬과 피가 내리지 않고 재물 낼 밭도 없게 되어지고 용사의 칼과 방패와 이런 기름붐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유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 땅을 뭐라고 표현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기름 부음이 있는 산이 되어야죠. 이렇게 길보아 산처럼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냐는 저주의 산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은 바로 예루살렘이 세워진 산을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산 우리 심령이에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인 우리 심령은 바로 유다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기름범이 흐르는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어떤 곡식도 맺을 수 없는 밭도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심령이 어떤 심령이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우리가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또 강팍한 마음과 이와 같이 옥터가 되어지지 않은 심령은 결국 육체의 것을 따라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지.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내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이마가 노시되어지고 왜 노시되어져? 완악해져서 생각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거니와 알려고 하지도 않아서 그 심령은 아주 강박해져서 받고자 하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신명기 11장 우리 16절 17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에 소산이 나지 않게 하는 심령.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성령의 담비를 내가 받지 못하고 내 땅에서는 아무것도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가 되었다는 얘기는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화살이 날아오는 대로 다 맞아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도 마치 기름을 받지 않은 것 같이 되어진 건 성령이 촛대가 옮겨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욥의 고난을 항상 생각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자,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욥기 3장 3절. 참으로 그 날이 멸망하였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그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날이 캄캄했다라면 좋았겠다. 근데 이러한 저주가 예레미야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5절을 그 이후로 욥이 한 것과 같이 그도 똑같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 고통이 괴롭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그러한 말을 했어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임한 저주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계시록에 가면 그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계시록에도 기록된 말이에요. 욥기에 기록된 말씀, 예레미야가 또 말한 거, 계시록에도 나온 거 이게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그 믿음의 줄기에 서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하는 고통과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도대체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요나단은 어떤 자였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자였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 있지 않다고 나아가면서 했던 용사였어요. 그가 그 활을 들고 싸움에 나가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지금 뭐냐면 요나단이 이와 같이 여호와를 믿던 사람인데 그 아비와 함께 멸망에 처했지만 그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칼이 전쟁에 나아가서 용맹스럽게 일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그들이 육체의 예법을 따라서 육체를 섬기려고 한 그들의 이스라엘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절대로 헛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어진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망을 대신 그 몸에 짊어짐으로써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들이 하다가 결국은 잠깐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결코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다윗을 세워서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다 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적인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활로래를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넘어졌다가도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넘어짐도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넘어짐은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넘어졌다. 무엇 때문에 넘어졌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흔에 일곱 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분의 피는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피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으로 돌이킬 때에 우리는 그 효력을 본다라는 거예요.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어떤 걸 말해요? 그들의 생전에 얼만큼 아름답고 얼만큼 용맹스러웠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독수리보다 빠르고 아무리 사자보다 강한 용사였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속수무책, 그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그 사랑스러움과 그 아름다움은 한순간에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다른 곳에? 이사야서 14장 12절과 에스겔 28장 12절에 바로 루시퍼에 대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루시퍼를 향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야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열국을 엎을 정도로 세상을 내 것처럼 누리는 사탄.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심판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은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탄을 질책하는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두로왕을 빗대어 말하면서 사단을 질책하는 에스겔 28장 12절 말씀에는 거기도 똑같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데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와 같이 아름다운 영화를 누리는 자였다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자는 결코 용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또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부요함으로 인해서, 영화로움으로 인해서 높아진 바벨론 왕이나 두로 왕이나 그 모든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민족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가리키고자 함이에요.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일어나고 두로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영화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들에게 그 영화를 줄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한 것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들어 승리하게 하였지만 그것은 블레셋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자, 계시록 18장에 음녀의 말이 나와요. 이 음녀는 누구예요? 배도한 교회의 모습을 음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참으로 영화로웠어요. 참으로 화려했어요. 그가 자기에게는 절대로 애통함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 자기는 애통함이 없을 거래요. 그렇지만 8절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이 음녀를 향해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육적인 바벨론의 나라요. 영적으로는 누가 바벨론이냐? 귀신의 영과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게 담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와 같은 교회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화려한 영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면 무너진다라는.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너희를 이렇게 화려하게 붉은 옷도 입히고 금노리개도 채웠지만 그러나 사울을 슬퍼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와 같은 음녀는 계시록 18장의 음녀도 똑같이 16절에서부터 18절 우리 한번 찾아 봉독하겠어요. 계시록 18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망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참으로 영광 가운데 화려함을 누렸던 그 바벨론의 멸망. 그들은 바로 음녀의 멸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마치 의의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자주 옷을 입었어요.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고 왕권을 가진 자 같습니다. 붉은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같습니다. 금도 치장을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생명이 있는 보석도 있는 것 같고 환난을 통한 진주를 가진 것도 같은 믿음의 사람. 그러나 그 안에는 더러운 영이 있는 바벨론이요. 그들의 무역이 왕성한다 할지라도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닌 성객들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말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와 같은 큰 성에게 어찌 이와 같은 멸망이 한 시간에 이루어졌는가. 한 순간. 이 말씀이 시편 90편 3절 4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90편 3절과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아멘. 저는 옛날 개역 성경의 말씀이 여기선 더 좋아요. 옛날에는 한 정점과 같다라고 말해요. 한 순간하고 한 정점은 다르죠. 점 하나 딱 찍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밤에 한 점 딱 찍는 거. 밤에 한 점 딱 찍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그 표현이 훨씬 더 리얼한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났다. 화려하게 아무리 살았다 그래도 티끌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누구든 아무리 영화스럽게 이 땅을 살아도 그 영화는 한순간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한 밤의 한 정점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무도 그것을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면 기억조차도 안 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에 얼만큼 우리는 매달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매달리고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용사가 엎드러졌어요. 그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어요. 그러니 들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했어.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우리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영광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영멸 가운데서 멸망의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면서 살 것이냐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떤 자로 기록이 될 것이냐 여호수아의 전쟁처럼 야살의 책에 기록될 것이냐 아니면 사울의 이 활 노래처럼 기록이 될 것이냐.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과 엄청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귀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내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요나단은 그 다음이 된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구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복음으로 먼저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다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의 사랑은 아주 뛰어난데 이 율법은 누가 준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남자와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왜? 율법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그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이 아들 예수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아들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실 권세를 받았다. 심판할 권한을 받았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었고 여호와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어주셨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구원함을 얻었고 율법으로 가졌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후에 믿음으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어야 돼요? 구약의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그대로 가진 분이시고 그리고 바로 만물의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열심히 무엇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같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는 전쟁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패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 무엇을 따라 살아야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 오직 예수님만을 머리로 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상을 잃지 않는 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진 면류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 가야 할 십자가의 길,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을 애도하는 활로래 우리 마음판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체의 영광은 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그 생명이시며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 되심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과 권세와 그 모든 능력을 우리 주 예수님께 다 주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철저한 순종하심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옵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여호수아가 태양도 달도 멈추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모든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며 그 대적을 다 무찌를 때까지 결단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로를 통해서 바로 이 땅의 육체의 영광이나 영화나 아름다움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여호와를 섬길 때, 예수님만을 섬길 때 우리에게 참으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심판의 책에 기록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우리도 이것이 기억이 되어져서 우리 입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활의 노래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를 쳐서 날마다 예수님께로 이끌고 십자가에 또 나아가며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 육체 가운데서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